네,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의 박창규입니다. 저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지원받고 있는 그 IT와 패션의 융합, iFashion Technology Center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iFashion의 그 I는 뭐, 사실은 그 소비자인 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I am 창규할 때 I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그 iPad의 짝퉁은 아니고, 사실은 iPad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I, 패션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지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이패션은 어쨌거나 지금 그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이 시대의 키워드는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유비쿼터스 시대이기도 하고 또 개성화,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개성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멀티미디어나 SNS 또 퍼스널 미디어까지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UCC라는 뭐 UCC나 UGC라고 불리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시대를 또 저희가 맡고 있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계도 아주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기술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에서 도대체 IT가 패션과 융합해서 도대체 뭘할 거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본 가정은 기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을 패션과 접목을 했을 때뭘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의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IT와 패션을 융합해서 IT 산업이 패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하고 부가가치를 이루는 것들이 하나 있겠죠. 컨버전스라는 건 IT와 패션의 컨버전스라는 건두 양자 간의 윈윈하는 어떤 구조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IT가 패션의 접목이 돼서 패션에서는 그럼 어떤 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의 큰 지향하는 바는 어떤 글로벌 패션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비쿼터스라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쇼핑 채널의 다양화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두 부분. 그 다음에 패션이라는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개성을 표현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꿈은 이런 것입니다. 뭐, 자기 자신의 체형이나 인체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유비쿼터스 하는 거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뭐, 디지털 매장이라든가, 뭐, 전자상거래, 뭐, 모바일 쇼핑, 뭐, TV 홈쇼핑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치수에 맞는 그런 옷을 주문해보고, 또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가상 착용을 통해서 입어보지 않고도 입어보는 효과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딱 맞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사이즈 코리아라는 국민 체위 조사 사업이 실행되고 나서 그 인체를 디지털로 계측하면서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 팀이 결성이 되고 2004년도에 좌측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최초의 디지털 샵을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디바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터로 쏴가지고 거울에다가 비춰가면서 그 고객의 가상착용을 시연했던 것이 이제 그 정부로부터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이제 개발 지원금을 받아서 약한 80억 규모의 연구 지원비를 받아서 200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패션에 관련된 프로젝트, 뭐, 기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로 총약한 25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컨셉트 카처럼 컨셉 디지털 매장을 저희가 선보여서 이때 250명의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제작 납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션 센터, 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핵심은 코디네이션입니다. 서로 양쪽이 서로의 인더스트리를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양쪽을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 것인가. 이 역할을 아이패션 테크놀로지 센터가 하고 있고, 아이패션 테크놀로지 센터는 존재하는 기술들을 일단 모읍니다. 파악을 해서
그 적정한 기술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의류 패션이나 유통업체에다 제공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 새로운 개념의 어떤 기술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테스트베드와 파일럿 플랜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한 결과를 얻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IT와 패션을 융합한 기술들을 실제 자기네 브랜드나 아니면 매장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포함합니다. 기술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상당한 분야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여기 계신 참석하신 뭐 클로나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그 핵심 기술들은 국내에 개발진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발전도 저희를 그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바디 스캐너라는 것인데 그래서 3D 스캐너가 활성화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정보를 샅샅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패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정리를 해보면 모든 기술이 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세계에서 존재하는 기술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인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의류와 관련된 부분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실시간으로 결합하는 기술 이 세 가지 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것은 그 실제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지금은 이제 초단주기 소량 다품종 생산 시대에 와 있죠. 이것을 아예 1대1 낮장 대량 생산으로 가자. 여기서 대량이라는 말은 경제성 있는 공업 생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대1 생산을 하되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개념. 이 기술을 네 번째 기술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들은 뭐 다양하게 표시됩니다. 이렇게 손발, 머리, 발끝까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바디 스캐너를 통하거나 바디 스캐너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사이즈를 입력해서 바디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이따 제 발표 이후에도 계속 발표를 해 주실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 3차원 의상이라는 개념의 의상들이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시간 결합하면 가상 착용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것을 이용하면 뭐 맞춤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장이나 온라인에 적용할 때 매장에서는 매직 미러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사람들은 입어보지 않고도 입어보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뭐 요즘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그 뭐 입어보기 이런 버튼이 하나 더 생겨서 그 소위 말해서 온라인에서 사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입어보고 트라이 해보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서비스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춤으로 전개되는 맞춤 시장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서비스 부분인데, 물론 브랜드나 소재 디자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가정할 때, 다양한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아마 디지털 서비스가 조금 더 나은 소비자한테 더 많은 즐거움과 또 체험을 부여하는 쪽에 조금 더 나은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 않을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뭐 이 두 번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그 맞춤 시대가 과연 열릴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수천 년 동안 맞춤만 존재해 오다가 지금은 생산자 기반의 이제 양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브랜드나 생산자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가치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가 이 중에서 골라가. 이 개념이죠. 그것이 이제 그게 달았습니다. 자라처럼 자라나 H&M처럼 주 1회, 주 2회 기획을 하고 아주 초단기 사이클로 지금 공급 시장에 공급을 하고 여기까지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기획하는 걸 뭐 하루 이틀로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그러한 가치를 지금 해내고 자라나 이제 H&M이 글로벌 브랜드로서 20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지금 글로벌 브랜드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나는 글로벌 브랜드가 하나도 없으실 텐데 이 시장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T 그동안은 IT 기술이 부족했었고 IT 기술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것을 경제성 있게 생산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춤하면 소위 그 사이즈 맞춤만을 생각하는데, 맞춤을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사이즈를 맞춰줄게라는 그 메시지 하나와,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줄게. 원단을 골라. 아니면, 포켓 모양을 골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사이즈 맞춤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사이즈에 맞춰줄게도 있지만, 네가 원하면 소매 기장을 줄여줄게. 네가 원하면 목둘레를 늘려줄게. 라는 식의 부분적인 그 사이즈 맞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빠른 시간 동안 제가 여지껏 했던, 저희가 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 본사에 가면 그 우리나라 VIP들, 외국의 그 손님을 위한 그 체험 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아이패션 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이건 전부 기성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성복에서는 이제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입어보는 체험을 내직미로 설치하고 바디스캔으로 설치해서 다양한 브랜드랑 전개를 했고, 최근에 그 왼쪽 하단에 보면 리바이스 코리아랑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신에 제일 맞는 그 청바지, 피트라인, 베스트 핏을 추천을 하고 그것을 입은 모습을 매직미러에서 출시를 해서 고객이 자기 라인에 맞는 그 청바지를 고르게 하는 그 시스템을 런칭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본사에서도 지금 한 리바이스 본사에서도 못한 걸 리바이스 코리아에서 했다고 지금 본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뭐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그 되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쇼핑몰, 뭐 키즈몰이라 아동 그 쇼핑몰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데서 이 가상 입어보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을 이용해서 잡지나 광고판을 보다가 그 모델이 입은 컷이 아니라 내가 입은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 맞춤 쪽에서는 골프웨어, 우리나라 코오롱의 그 골프 브랜드인 엘로드 힐스 지금 논현점에 가시면은 그 골프웨어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 사이즈 맞춤은 제공하지 않고 스타일 맞춤만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원하는 천을 고르고 스타일을 고르고 상하의를 코디네이션하는 버추얼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지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신사복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드핑거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명품 그 명장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이 노하우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바디스캔을 한 데이터만 있으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신사복 스타일을 고르면 자동으로 패턴이 만들어져서 무가봉으로 심지어는 신사복을 온라인에서도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한 다양한 그 어프로치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시장 군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방부 지경부 간의 MOU 체결이 됐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공군이랑도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 지금 군복을 장병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 정보를 가지고 아바타를 등록을 해서 군복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공군을 필두로 해서 지금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적어도 군복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군복을 병사들이 지급받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포츠 유니폼들도 굉장히 피팅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동호회가 8,0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8,000개 유니폼들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로 뭐 데모나 샘플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주문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신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유니폼을 맞춰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주는 모자도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까지도 그다음에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갑도 지금 핸드 스캔을 해서 맞춰주는 게 런칭이 돼서 지금 이거는 지금 골프 글로브 매장은 100여 개가 넘게 깔렸습니다. 국내 이마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조종사 장갑 100% 조종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을 스캔해가지고 맞춤 신발이나 맞춤 인솔을 제작하는 거. 숙녀복에서 베이직 스타일로부터 소비자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연출해서 입는 부분. 뭐, 드레스 셔츠도 자기 아바타를 이용해서 수많은 옵션들을 조합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보고. 왜 실제 샘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피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외국 브랜드랑 하는 티셔츠, 뭐 이런 캐주얼 브랜드, 그 다음에 국내 티셔츠 모양, 이건 DTP 쪽입니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같은 걸 이용한 티셔츠, 그 다음에 친구류.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어 투 바이어, 그러니까 바이어 투 벤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샘플을 이용하지 않고 가상의 샘플을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 바디를 이용해서 전혀 의류 패션하고는 상관없지만 소비자 체형을 분석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그 아이패션의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4년, 5년 동안 이제 테스트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패션 서비스를 이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또 그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것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